강원랜드가 최근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실시해 28명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랜드는 고임금 인력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 4일까지 근속 20년 이상, 정년 잔여 기간 3년 이상인 직원과 근속 10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지난 8일자로 모두 28명에 대해 퇴직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은 130억 원가량의 예산 범위 안에서 실시돼 신청 인원보다 실제 퇴직 인원이 적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